그 당시에 진짜 갈라졌던 씨. 나 이제 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야 진짜 이렇게 아, 포옹한 적이 없거든? 진짜 포옹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랑. 얘도 너무 빨리. 야 내가 막 하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지금 너무 불륨 있다고? 너 혹시 이어폰 들었대? 아 난 뭐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저. 야 그만하라고 내가 열 번째 일로 와 이거 하라고. 야 정재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게. 뭘? 이거 해야 돼. 아 조명 가져왔다. 아 정재열 아유 왜 이렇게 그 세심하지가 못해 공만이 조명도 안 생기고 지금 뮤지컬해? 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야 하지 말자 그냥. 얘들아 조금만 열심히 준비하자. 100만 같이 이러면 캐거 아니야. 야 킨다. 네. 이거를 여기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돼요? 켜졌네. 나와 나 비켜. 진정해 어 왜 떨어졌어? 야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데 얘를 떨어뜨려. 뭐가 떨어지는데 야 뭐야 왜 떨어졌어. 야 너네 왜 그러냐. 야 얼굴 보고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100만 찰까봐 지금 급하게 방송 켰는데 저희... 오 올라간다. 좋아 좋아 가자. 내려가자 99 500명 가자. 야 뭐야 그 정도 방송이야? 한 900까지 가만 있어도 돼. 야 900까지 있어도 내가 봤을 때 한 20분 걸릴 것 같아. 우리가 레치하면서 그럴 수 있으냐? 오 파리팅이야. 야 와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먹자 먹자. 아, 빠빠 먹어. 응. 이거 우리 방송 네. 중이니까 면상에 묻히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개우바지! 너네 이런 식이면 불가해! 밖에서 자기 잡아. 아니 나 그 치마야. 아 아니 치마. 아 그리고 나 그 아토피 있어. 카메라 밖에 나가. 그런 것도 합니다. 아, 아니 맨날 물가. 이렇게 저 너무 괴롭힌 거. 야 니가 먼저 했잖아. 너무 괴롭힌 맛 나요. 예! 너 왜 그래? 너네 내가 참고 있는 게 진짜. 왜 그래 진짜? 미안해. 아, 난 방송하기 위해서 참는 거야. 자 누구한테 질문하는지를 써주시고 그 다음 yes or no 이렇게 뒤에다 하면 돼요. 막말로 그냥 할 순 없고. 동이 형 아까 현선님한테 섹시하다고 한 거 사실이다. yes or no. yes. 아 좀 이건 시청자 기만이에요. 아 거짓말 친구 아니야. 아니 섹시해요? 섹시했지. 아니 현선아 섹시해요? 아 yes. 그럼 오늘은 좀 동떠에 대한 집중 탐구로 좀 가볼까요? 현선이 솔직하게 기동님이 남자로 보인 적이 있다. yes or no. 노! No. 아! 아! 왜 니가 아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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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문제를 풀면 20초간 미동도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 예스 오 노. 진짜 예스 못하지. 어떻게 해? 아 서로 눈 마주쳐야 돼. 못해. 이게 힘들어. 아니, 하면 하지. 그냥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뭐 1초 만에 웃어놓고. 왜 웃었어? 그냥 웃겨 눈 쳐다보면. 어? 웃겨. 웃음이 나? 그런 거 웃음이 나? 예스! 여러분 동터코인은 진짜로 네. 거짓말 안 치고 비트코인 수준이에요. 네. 저건 딱락해요 여러분들. 네. 계속... 모르죠? 아! 끝까지! 모르죠?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 대답해드릴게요. 타이밍 놓쳤다. 기동 오빠 왜 카메라 켜줄 때만 튕겨요? 이게 진짜예요? 아니 현수아 근데 얘기를 해줘. 카메라 안에서 어때요? 자 카메라 켜줬을 때. 아 기동아. 아 꺼졌다. 켜졌을 때. 기동아. 어? 이거. 왜 현수야? 아. 존나 음지통.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장님 답해보세요. 그러면 기동이가? 네. 뜨겁네? 너 진짜 그래? 진짜 네, 바쁘네? 진짜 바빠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요. 평소에. 사장님 바쁘세요? 네 바빠요. 기회관. 아 이따 해줄게요. 책상 올려주세요. 30분 후. 사장님 기회관. 아 예 해줄게 좀 이따가. 네 기회관. 아 그거 제시가 봐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핸드폰 안 받으세요? 야 근데 그건 맞다. 그건 맞다. 아 기동님이랑 재열님이랑 크게 싸운 썰 풀어주세요. 진짜 크게 싸운 썰 하나 풀어줄까요? 강재희, 정재열이 이제 저한테 걸렸을 때 그때 아주 그때... 나는 할 말이 없다. 야 솔직히 누가 보셨냐? 봉준호한테 걸리면 이거 큰일 나는데 라는 얘기를 누가 더 많이 했어 둘 중에? 막판은 솔직히 내가 더 많이 썼지. 오기. 나는 그 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막상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이제 그것보다 더 커진 거지 마음이. 제이는 자기 잘못을 잘 받아들이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막 이거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몫이지. 정말 상인데 어떻게 약간 이런 마인드. 이제 벌어져서 이제 어쩔 건데 저 새끼가 약간 이런 마인드. 내가 너무 이제 좋아하니까 그 감당을 하겠다. 받겠다 그 벌을. 내가 이걸로 고민을 할 때 친구한테 내가 물어봐 조언을 구했지. 명언을 딱 남겼었어. 핫도그 TV를 여태까지 너가 해왔던 이뤄왔던 거를 다 버려도. 쟤만 있으면 되냐. 다 버려도 쟤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어? 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걔도 마음에 없는 소리. 진작에 어. 근데 그때 쟤랑 그렇게 안 했으면 좀 후회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그때 당시. 그 당시에 진짜 갈라질 뻔했지. 진짜예요 근데 이거. 따로 하자. 나 이제 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와 말했을 때 여러분 내 시점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정말 쌍욕을 들었는데 그냥 어디까지 얘기할 거야? 내가 했던 얘기 다 생각하는 단어만 말하는 네가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넌 짐승이야. 그냥 짐승. 그냥 X로 움직이는 짐승. 이 정도의 나 기도에 그때 너무 어딩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때. 내 결과론적으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잘못했지 근데. 감사합니다. 콘텐츠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또 지금 고민하고 고생하는 게 느껴져요. 지치지 말고 힘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많이 또 준다. 저런 글이 힘이 돼. 그러니까 저런 진짜. 진심. 그래. 진심 느껴진다니까요. 아 나는 얼마 전에 제이랑 이마트에서 피자를 샀는데 피자 뿜는 아주머니를 알아보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보기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여태까지 바지 벗었던 영상도 생각났어요. 너무 창피했겠다. 적당히 웃어야겠다. 진짜 너무 창피했겠다. 와, 펑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가장 사장님 같을 때는 언제인가요? 제재 커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제 들어왔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선남선녀 느낌이야? 야, 너 그렇게 선남선녀. 야, 사장님이 언제?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남선녀 느낌이야? 현수 누나가 예쁘다네? 야, 근데 우리가 선남선녀 느낌이야? 아, 현수 누나가 그렇게 예쁘다고? 야, 사장님이 언제 사장님 같냐고. 현수 누나가 그렇게 예쁘구나. 사장님. 야! 사장님이 언제 사장님 갔냐고! 아이씨 돈 줄 때요 이 새끼야. 돈 줄 때 돈 존나 아까워하는 게 존나 사장님 갔냐고. 존나 이 새끼야. 누가 뭐 봉투로 돈 주는 줄 알겠네. 리얼 사장님. 여러분 새로운 콘텐츠 하나 합니다. 기동이는 공감대망이라는 콘텐츠인데 이제 그게 자기 자격비요? 기동이라는 말이 거의 꼭 들어가네요. 기동이의 기총차나도 기동이의 팩트폭이 뭐 약간 기동이는 잠깐 저 지금 어필 중이니까 아가씨 셔터폰 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할 텐데 그 기동이는 공감대왕이라는 컨텐츠라고 이제 기동이는 상감대왕
아 성감 성감 대마왕이요? 기동이는 공감 대마왕이라고 이제 성감 다하는 성감 대마왕. 예 진짜 성감 대마왕. 예 공감 대마왕. 기동이는 공갈빵 머리. 자 겉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공갈 이지로 탈모 대마왕. 공감 대마왕. 그 100만 명 기념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켰는데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늘 공감대머리 즐거운 웃음.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다 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 무슨 있다. 아 이렇게 버려야 되지. 야 진짜 이렇게 나도. 포옹한 적이 없거든? 나도 진짜 포옹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랑. 얘들아 고생 많았어. 100만끼리 지금 포옹하는데 너네끼리 뺏겨라. 우리 껴서 야 근데 좀 그래 가족이라며. 야 현서진 너는 고생했다 너네. 그래 현서진이 덕분에 진짜 그래도 더 빨리 왔어. 그래 너네 고생 많았지. 어 무섭다. 야 진짜 고생 많았다 오늘. 고생 많다. 200만 가자. 가자. 야 무서워 이거.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야 스케일 장난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우와 퍼스트 클래스 티켓입니다. 어 나 눈물 나.